많이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괜찮으시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 순서 좀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액트, 즉 2015년 액트 워크샵은 액트가 아티 크리에이티브 탄성의 약자예요. 예술하고 기술을 결합을 해서 문화예술 작품, 흔히는 미디어트라든지 뭐 케이크 같은 그런 작품도 만들고 또 VR이라든지 뭐 로봇 같은 그런 문화상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이 대형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포항공대 국정교수도 팀하고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대형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공연에도 사용하고 행사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이 로봇의 개발의 목적은 그런 공연 전시 쪽에도 사용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로봇을 통해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해요. 성공 사례가 프랑스 낙태에서 한번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 대형 로봇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로봇이 대형화가 되려면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게 안정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찾은 게 텐센트라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무한대로 풀수 있고 다른 별도의 요소들이 없이 인장면과 합성면만 가지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텐센트 구조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여기 로보틱스의 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체 가방이 패시비틱 구조에서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일단 박경희 선생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기 황금대 박경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무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굉장히 큰 로봇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 로봇이 전당에도 돌아다니고 가끔 금남도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고 많이 지금 학생도 많이 왔는데 이제 로봇 같이 해서 할수 있는 제작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황금대 박종우 선생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먼저 있고 워크샵 있고 진행자 누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우 선생님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쪽에 앉은 친구들 저 얼굴 안 보이죠?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약간 좀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라 머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낭트 지방에서 초대형 동물 로봇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인데 잠깐 같이 보시면요. 한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m 정도 되는 프랑스 낭트의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 로봇들이 처음에는 말로 찾았다가 요즘 코끼리도 만들고 거미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처음에는 낭트시에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의 15, 16년 전에 예술가들이 조그마한 낭트는 평소 제일 조금 되게 조그맣고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저런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거미가 오고 있죠. 이 대형 로봇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에 잘 보이시는 거미 로봇이 하나 나오죠. 이
초대형 범위는 사실은 그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프랑스의 조각가가 있었는데 왜 대초대형 범위를 만들었냐면 인간이 원래 인간보다 작다고 생각했던 미물인 범위가 인간보다 몇 배가 더 커졌을 때 나오는 그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거대한 규모에서 온 위압감,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동안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존재들대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새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그 70년대, 80년대 프로젝트였어요. 로봇으로 다시 만든 거고요. 현재 이 로봇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광을 받은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로봇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남극가 사실은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에서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항의 지진이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많은 대도시를 제외한 소도시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소멸화되어가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지방도시들의 인구가 줄어서 그랬을 때 이런 프로젝트들 때문에 도시가 남극의 도시를 새롭게 창작하는 도시재생은 부산에서도 많이 추진 중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청년기를 탐험대 100 프로젝트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활기를 찾은 프랑스 남극을 한번 가봤습니다. 용수연 기자입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를 보면 프랑스 서쪽 해안 도시 남극입니다. 최초의 조선업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든 이곳을 청년기의 탐험대가 방문했습니다.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극의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랑 에덴과 매년 거대 공기는 오늘 닫은 조선소의 남은 고철들로 만들어졌습니다. 12m 높이의 이 조형물을 보기 위해 한해 수백만 명의 남극을 찾습니다. 1989년부터 23년 동안 남극 시장을 맡아온 장마르크의 전 시장은 재개발 대신 산업 유산을 남기며 도시의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에버전 시장은 기다림이 재생 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극식 도시 재생은 중앙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시민들과 정부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나래로부터의 소통 방식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단계가 아직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쇠락을 변신의 에너지로 끌어갔던 프랑스 남극가 대한민국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수영입니다. 실제로 포항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좀 망해가고 있어서요. 포항이 약간 뭐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 포항에서 지금 대형 로봇들을 만들어서 포항을 좀 조응시키려는 노력이 좀 있기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극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폐고철로 만들었는데 이게 건설용 기자재를 무태하게 넣은 거예요. 실제로 로봇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로우테크고요. 지금 광주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는 이유는 이 초대형 로봇을 만드는데 로우테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초대형 로봇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관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새로운 레퍼런스를 찾은 거는 띠오 얀젠이라고 하는 조각가인데요. 밸런스 된 여러 가지 그 경량화된 구조를 이용해서 실제로 따로 동력이 필요 없이 바람의 행방으로 돌아다니는 로봇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냥 여러분 많이 그 집에서 보시는 주방에서 보시는 PVC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노 조각가가 25년 동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약간 서정적인 구조인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2-3m 정도 되는 구조고요. 가서 보시면 디테일은 되게 수십입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조각입니다. 실제로 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만든 거는 지금 보여주는 로봇인데 트랜드 비스트라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번역하자면 뭐 이
이상한 괴수, 이상한 리스트 정도 되는 그런 조합. 실제로 그 다리 구조를 보시면 이게 약간 그 동물처럼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밸런스된 웨이트 밸런스라고 무게를 양분화해서 한쪽으로 약간만 밀어주기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형 로봇을 만들 때 남두에서 했던 나 머신이라는 그런 대형 로봇을 육중하고 건축, 건설용 기자재를 이용해서 화성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초경량 부재를 사용해서 작은 동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저희가 이 부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띠오 얀센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동물형 로봇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이 구조를 잠깐 보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굉장히 그 밸런스된 경량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밸런스에 의해서 이 거대한 육중한 이제 기계 장치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 스터디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그 재미있는 구조가 왜 그러냐면 부재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이 움직이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양쪽에 그 같은 무게로 웨이트를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렛대의 원리를 아시게 되죠. 왼쪽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오른쪽이 같이 무거우면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재가 아무리 커지거나 아무리 무거워지더라도 그 중간에 밸런스점 이후의 관계가 서로 상쇄가 되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띠오 얀센의 구조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텐세빌리티라는 리서치 분야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 나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새로운 건축적인 구조인데 이 사람의 설명을 제가 잠깐 번역을 해드리자면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거 장난감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장난감인데 이거 우리가 왜 쓰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 텐세빌리티는 어떤 압축력과 인장력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이게 서로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압축된 부재가 인장이 된 부재와 또는 인장이 된 부재가 압축간에 서로가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실제로 충격이 압축력으로 가지 않고 이 철사나 고무줄 같은 그 인장재로 가기 때문에 그 이걸 왜 쓰냐면 나사에서 얼마 전에 화성의 로봇을 보냈는데 그 실제로 이런 그 우주선이나 행성에 그 로봇을 보낼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화성 행성에 착륙을 해서 로봇을 잘 내려다 놓고 작동시키는 데까지가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화성 지금 나사에서 이걸 연구하는 주목점은 뭐냐면 이 텐세빌리티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날아다니는 그 우주선에서 땅에다 던지면 돼요. 그러면 뭐 착륙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충격을 받아서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바로 이 로봇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텐세빌리티라는 구조 자체는 구축에서 있는 지 한 25년, 30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나사에서 이 텐세빌리티 로봇을 연구하는 데는 아직 10몇 년이 안 돼요. 아직 그 초보적인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오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여러분의 몸이 텐세빌리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뼈 다쳐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못 움직이죠? 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근육을 다쳐본 적 있어요? 삐거나?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 구조는 그 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이 같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구조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텐셀을 들고 이거는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원래 건축대학 교수로 있었을 때 굉장히 그 경량화된 나무 작대기랑 낚싯줄 같은 것만 이용해서 만든 텐셀 로봇입니다. 실제로 이제 워킹하는 그런 로봇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서버 모터 한 두세 개랑 알두이노만으로도 실제로 걷게 하는 로봇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로봇은 거미에서 인스파이어드 바이 로봇인데요. 모터 하나로 다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미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듯이 만든 그런 로봇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사실은 그 남프레나 머신이라는 그 로봇가 어떤 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형태에서 보는 그 예술적인 거를 추구했다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계 시계의 기계 모터 부분이나 자동차 엔진 같은 거를 볼 때 나오는 그 기계 자체의 성능을 내기 위한 기계 자체의 모습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제 기계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실제로 그 덮기보다는 골조나 구조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로서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던 프로젝트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는 게 저희가 만들었던 샘플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이거 경량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카본 파이버 튜브라는 초경량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잠깐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구동장치는 이제 이터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작은 거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작은 게 성공을 하면 큰 거 하나 만들고, 큰 게 성공을 하면 더 큰 걸 만들고, 그래서 더 큰 걸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들을 자 왼쪽에서 어린이 한두 명씩 나오시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한 명씩 왼쪽부터 한 명씩 나오시면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핸드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무선으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한 명씩 나와볼까요? 그리고 저쪽은 저쪽부터 학생 한 명씩 나와볼까요? 나와보세요. 네, 이제 요걸 앞으로 하게 되면 저게 앞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턴하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턴하고, 뒤로 누르면 후진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느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느린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를 약간 적게 사용을 해서 오랫동안 주행을 하는 곳에 쓰입니다. 자동차 같은 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로봇을 어디서 개발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공사장이나 아니면 수풀이 많은데 심지어 물이 있는 늪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을 센싱하고 잡고 그런 데서 뭐 온도, 습도 같은 걸 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 사실은 주 연구 분야가 좀 쓰려고 예상 중입니다.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신다면, 이런 로봇들이 만약에 100개 정도가 거의 개미처럼 때리지어 움직인다면 아마 무거운 로봇들이나 무거운 짐을 옮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유나 신문 같은 것들을
배달해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아픈 환자들한테 약을 날라주는 그런 어떤 자율형 로봇을 사실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자, 다음 학생 나와볼까요? 자, 그게 지금 김지범대 앞이에요. 앞으로 가면 정진을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후진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와이파이 시그널을 통해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포항에 있는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포항에서 컨트롤해서 광주에 있는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게 되고, 사실은 위치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친구 나올까요? 이게 더 낫죠?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한번 앞서고요. 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리고 후진은 불빛이 들어온 데가 앞이에요. 이렇게 하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한 번씩 살게. 그러면 저희가 혹시 낙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저는 지루해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내라는 연락을 드렸는데 기다리느라 지루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다 하려면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요. 저희가 빨리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워크샵 빨리 끝낸 다음에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나 지금 꼭 해봐야 되는 사람 나오세요. 네, 제가 좀 더 많이 갈 걸 이렇게 그랬죠. 네, 이거 앞으로 이게 불빛 있는 데가 앞이에요. 이거 수신 아닌지 이거죠. 네, 펴주세요. 네, 이게 오늘 워크샵을 들으시면 정말 기초만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패브리케이션은 장비가 필요해서 아마 여기 문화전당이랑 여기 제가 알기로 여기 아시아 문화전당에 패브리케이션은 수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수업을 들으시고 만드시면 아마 로봇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마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요새는 인터넷에 자료가 많아서 아마 배우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나 꼭 해봐야 돼 지금. 일 나오세요. 혹시 이 친구들 중에 나 꼭 해봐야 되는 사람 있어요? 나 꼭 해보고 싶어 지금. 근데 끝나고 나서 시간 충분히 줄게요. 네, 그게 안 돼. 잠시만. 내 불빛이 좋은 데가 안 돼 지금.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 뒤로. 포항공대에 오시면 갖고 노실 수 있는 로봇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약간의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가 왜 로보틱스를 배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냐라는 내용인데, 정말 최연지만 이런 국민학 초등학생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아마 학부모님들께 사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이들만 있는 학생들은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로봇을 배워야 되고 워크샵을 와야 되는지, 네. 놀게 하고요. 나중에 한번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할 내용은 라이다라는 걸가 있는데, 라이다는 이제 초음파 및 광파를 이용해서 내부 공간을 이식하는 것들. 저희가 라이다를 자율주행을 하게 만들 거고요. 네,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계가 사람이 사물을 보는 듯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내려서 이 공간에서 혼자서 돌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사람한테 다가가고 만약에 누가 너무 가까이 오면 피할 수 있는 자율주행한 로봇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다른 좀 약간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문화전당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포항공대에서는 왜 이런 연구를 하는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좀 아마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부모님께서도 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로봇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현재 세대에서도 로봇을 왜 하나, 이런 거를 아마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로보틱스를 왜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세대를 이제 리게이팅 휴먼 머신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지루한 아기들을 제가 어떻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가장 최근한 강의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될까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주시던 장난감과 핸드폰으로 게임 즐겁게 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아니겠어요. 옛날에 18세기죠, 옛날에. 모든 옛날에는 집에서 다 만들었어야 했대요. 그래서 요 장난감을 만들고 싶으면 장난감을 아빠, 엄마가 다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었던 세대가 있어.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옛날 얘기. 실제로 음식을 하고 싶어서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옷을 만들려면 천을 집에서 짜야 되고, 간의 수공업의 시대라고 하는데, 불과 한 1800년도니까 2-300년 전이죠. 얼마 된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가 생겼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스피닝 젠이나 워터 프레임이나 이제 스팀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물을 뿌려서, 혹시 스팀 엔진 들어본 적 있어요? 딱 물 뿌려서 이걸로 엔진에서 기차 지나가는 거. 거품만 나오죠. 이게 근데 살다가 이런 이제 어떤 물을 뿌려서 엔진으로 쓰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공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서 온갖 것들을 만들었는데,
건데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공장이라는 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저 여기 이 애기 보이나요? 한 6살 보이죠? 얘도 되게 애때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계가 나오니까 요새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게임 혼자서 나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할 수 있는 학생 그죠? 할 수 있죠? 컴퓨터가 나오고 기계가 나오니까 그전에는 되게 힘들었던 일들이 되게 하기가 쉬워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어른들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도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이 너무너무 쉬워지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어른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어른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장의 입장에서는 비싼 어른을 쓸까요? 돈이 적게 드는 애들을 쓸까요? 애들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른들을 다 뭐라고 하죠? 자르고요. 아이들을 공장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공장에 불을 태우고 회사에다 불을 지우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러다이트라는 사람이 이거를 앞장섰다고 해서 러다이트라고 해요. 근데 슬프게도 옛날에 그랬대요. 요즘 얘기가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니까 전부 다 불을 지르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다 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100년 동안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됐는데 이거를 100년 뒤에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잘리고 아이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그 토인비라는 사람이 아 도대체 지난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아 기계가 새로 생기면서 사회가 다 바뀌어버렸구나 애도 일을 하는게 타격이 될 정도로 그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만들어 본 사람이 없죠. 이게 4차 혁명이 돼서 컴퓨터가 생기고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수백 년 전에 기계가 생기면서 사회가 바뀐 것처럼 지금 컴퓨터가 생기면서 사회가 이 정도로 바뀔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세대가 여러분한테 요새 살기 힘들어 라고 얘기 안 하세요? 요새 젊은 분들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요새 여자분들은 직업을 안 가지면 시집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저희 아버지 혼자서 다섯 가족을 먹고 살렸는데 지금은 혼자서 한 명을 부양할 건데요. 지금은 둘이 돼야 부양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쌍거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천진난만하게 보고 계시는 여러 아기분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셔야 될 게 지금의 아이 세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자녀들까지 일을 안 시키면 한 가정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 때처럼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지 않으면 가정이 부양시킬 수 없는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밑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슈아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사람인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유럽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그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미디에이티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봇가 좀 줄까요? 아기들한테 너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로봇을 왜 배워야 되냐면, 이거 부모님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로봇가 인간 대체시키면, 로봇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제 마지막 줄에 보인 게 뭐냐면, 인간의 노동가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연봉이 9천만 원이면, 10년, 20년 지나고 연봉이 9천만 원. 그게 더 무서워. 실제로 이걸 할 때, 맥킨지나 이런 데서는 로봇이 로봇으로 일을 하면 되고, 학생은 학생이니까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될까? 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을 뭐 보존해도 돼? 내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라는 걸 할 때, 미국에서 총기를 아이들도 가르치자라는 내용과, 총기를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에서 두 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를 자유화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거를 두 살짜리 아들이 잘못해서 엄마 지갑에 있는 총을 꺼내다가 아빠를 쏴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 아이는 사실은 본인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데,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아이가 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이래서 어떤 기계가 사람과 결합할 때 가지게 되는 특수한 능력, 이거를 mediated situation이라고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철학자가 우리가 총기가 문제라든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둘 다, 아,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 총을 가지게 되거나 총이 사람의 손에 들어갈 때 총과 사람은 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은 mediated situation이라는 특정 상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총기를 가진 인간을 이 실제로 이 철학자는 실제로 총기를 가진 인간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인종이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로보틱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로보틱스와 조금 이따가 하게 될 이 워크샵을 왜 해야 되느냐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쓸 줄 알고 인공지능을 쓸 줄 알고 로보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 다음 세대와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세대는 총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총기를 쓸 수 없는 사람만큼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로봇이나 프로그래밍을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로보틱스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배우지 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서 도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 Respond 그 로봇이 상임제 때문에 회용이야 그 형사가 취조를 하네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난 죽이지 않았어 What does it mean? 근데 이 로봇가 사람보다 찡긋한 걸 It's a human thing 이거는 인간만 하는 거야 My father tried to teach me in the emotions 그랬더니 이 로봇가 자기 아빠는 나를 사람처럼 가치라고 했는데 You mean your design? 그랬더니 Yes 너 디자이너야? 그랬더니 Why murder? I did not murder Dr. Redding Can I explain why you're hiding at the crime scene? 좀 번역을 해드리자면 Robots don't feel fear 디자인 뭐라고 그러냐면
respond. 이 형사가 로봇한테 물어보고 로봇은 그냥 사람의 형태를 베낀 거야. 그러면서 로봇한테 로봇이 너는 뭐 마스터피스를 그릴 수 있어? 너는 작곡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로봇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영화에서 이게 내용이 우리 인간이 근데 약간 좀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소수의 사람들만 서울대를 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수의 사람들만 마스터피스를 작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유명한 연주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로봇,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람을 로봇으로 규정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누군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누군가는 마스터가 되느냐를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준다면 코딩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디에이티드 시츄에이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 미디에이티드 스테이트가 될 수,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로봇이다. 그 내용이 이제 강연의 끝이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가?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마 무슨 소리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이제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5분만 쉬고 오세요. 네.